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 살펴볼 로봇은 EQ 로봇 1단계에 있는 엉금이 로봇입니다. 엉금이 로봇은 갓난아이처럼 엉금엉금 움직이기 때문에 엉금이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EQ 로봇 1단계에서 처음으로 전자부품, 곧 메인보드하고 이 모터가 사용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로봇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로봇 앞에 보면 이렇게 보조바퀴가 달려있죠. 말 그대로 보조바퀴라는 이름 그대로 앞뒤 움직임을 그냥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터에는 작은 기어가 연결되어 있고 이 작은 기어로 큰 기어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감속 부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Q 로봇의 특징인데 EQ 로봇에 있는 모터는 양방향성 모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모터의 축이 있고요. 반대편에도 모터의 축이 있죠. 그래서 양쪽 두 개의 축이 동시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엉금이 로봇의 그 엉금엉금 걸어가는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이 부품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위아래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반대편은 지금 좌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좌우로, 하나는 위아래로 이렇게 끼워놨기 때문에, 조립을 했기 때문에 엉금엉금 걸어가는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일단 프로그램 모드에서는 여기 딥스위치 1번이 올라가 있죠. 이게 직진 모드라고 해서 앞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 설정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전원 스위치예요. 제 거는 지금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신형 모델 조금 생김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엉금엉금. 그럼 이번에는 지금 제가 이게 엇갈림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엉금엉금 걸어가는 그런 동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엇갈림 방향이 아니라 한번 양쪽을 똑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동작이 나올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빼서 자, 지금 보시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이렇게 놓으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그 방향의 각도만 바꿔줬을 뿐인데 이 로봇의 움직이는 운동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전지를 주제로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건전지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냐면, 엉금이 로봇은 EQ 로봇 1단계에서 제일 먼저 모터가 적용된 로봇입니다. 그런데 모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건전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건전지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원기둥 모양의 건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는 AAA 사이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가 AA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두께가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많이 커지죠? 이거를 C 사이즈라고 하고요. 이것보다 더큰 거, D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 구입하실 때 그냥 크기를 대충 보고 이건 AAA 같네? 라고 느낄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제조사마다 위치는 다르지만 이렇게 건전지에 보면 AA라고 해서 혹은 다른 사이즈 같은 게뭐 A가 하나 더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건전지의 사이즈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크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지에서 중요한 거는 극이에요, 극. 극이, 지금 이건 왼쪽 그림은 건전지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실제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실제 건전지 보면 여기 위에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거를 양극이라고 하고요. 건전지에서 평평한 부분을 음극이라고 합니다. 흔히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건 콩글리시고, 영어로 말하려면, 굳이 영어로 말하려면, 파저티브, 네거티브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읽더라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양극, 평평한 곳이 음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로 1.5,
볼트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압을 표시한 건데 이거는 전압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할수 있도록 할게요. 이 건전지, 이거는 건전지 케이스예요. EQ 로봇에 있는 건전지 케이스죠. 이걸 제가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건전지 케이스를 보면 여기 스프링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스프링이 없는 쪽 있죠. 그래서 건전지를 끼울 때 아무렇게나 그냥 방향 무시하고 막 끼우게 되면 로봇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수업 때 보면 어떤 친구들 선생님 저 로봇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같이 온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건전지 케이스를 열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거든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스프링 있는 쪽이 음극, 그다음에 스프링이 없는 쪽이 양극이 올라오게. 여기는 바뀌어 있죠? 위아래가. 그래서 스프링 있는 쪽이 음극, 스프링이 없는 쪽이 양극. 이렇게 반드시 이 모양 이대로 넣어주셔야 로봇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건전지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보냐면 건전지를 꺼내서 이거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똑같은 모델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제가 재봐요. 그랬을 때 여기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가 있으면 로봇이 잘 움직이질 않죠. 여기 녹색 부분에 가 있어야 로봇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건전지가 내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 하나 구입해 놓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건전지를 얼마나 쓸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혹은 여유 부품을 여유 건전지를 조금 더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건전지 배터리 케이스에도 꽉차 있는데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리모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EQ 로봇에 있는 리모컨인데요. 리모컨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건전지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CR2025라는 사이즈의 건전지입니다. 여기 밑에 영어로 3V라고 되어 있죠. 3V짜리. 전압은 3V짜리고 이 부분이 플러스 양극, 파저티브 극이고 요 뒷면이 음극입니다. 요게 건전지가 다 되면 로봇이 작동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지 케이스도 점검해 보시고 리모컨에 이 건전지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면 되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